안녕하세요. 농해탕TV 김미진, 최재환 원장입니다. 네. 자, 그동안 저희가 농내장과 생활습관을 주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서 잠깐 벗어나서 좀 다른 특별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원장님,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어떤 것이죠? 예, 사실 이번 주는 세계 농내장 주간입니다.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세계 농내장 주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내장은 예방 가능한 실명의 원인 질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실제 유병률도 40대 이상에서 4% 전후로 상당히 유병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람들이 농내장에 대한 경각심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고, 그렇죠. 또 이제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 농내장학회에서는 그런 농내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환자들한테 제공하라고 세계 농내장 주간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3월 둘째 주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세계 각국의 농내장 전문의들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김민준 원장님, 네. 세계 농내장 주간에는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지죠? 일단 세계 농내장 주간에는 농내장 전문의들에게 여러 활동을 독려하는 메일들이 날아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농내장 발견을 위한 무료 검진을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 농내장에 대한 경각심을 올리기 위한 강의를 선택하는 병원들도 많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행사를 할 수가, 그렇죠. 없어서, 네.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우 특별한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서울 남산타워나 부산 광안대교 같이 이런 랜드마크들 장소들에 이 농내장 주간 동안에 초록빛 조명으로 감싸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는데, 네. 사진으로 봤어요. 네. 남산타워랑 그다음에 뭐 부산 광안대교 이런 곳들이, 네. 굉장히 이렇게 초록색으로 쌓여서 뭐 초록색 그러면 녹색을 떠올리게 되고, 그쵸. 사람들이 이제 좀 농내장에 대한, 네.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해서 그런 특별한, 네. 행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도 뭐 매년 이제 뭐 저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저희 세계 농내장학회의 지침에 부응해서 농내장 바로 알기에 대한 교육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모아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도 있었고, 작년에는 우리 김미진 원장님께서 온라인에서, 네. 강의를 하셨죠. 네네. 네. 근데 매번 저희가 이제 보다 보면은 형식이나 내용이 너무 똑같으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둘이서 듀엣으로, 네네. 강의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강의 제목은 농내장 치료의 혁신적 발전입니다. 사실 매일매일을 비교하면 이제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10년에서 20년 이렇게 간격을 좀 크게 놓고 시간을 놓고 비교한다면 진료 환경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이제 그런 리뷰해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2001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안과 전공의를 시작했고 이제 20년이 조금 더 지났는데,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했을 때 그때 농내장 환자들을 치료하던 뭐 환경, 뭐 시설, 약제, 뭐 기타 등등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김미진 원장님도 뭐 안과 의사 생활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으셨잖아요. 네,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요. 김 원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제 경우에도 이 농내장 부분에서 의학의 발전이 이제 굉장히 빠른다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발전 속도가 빠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진 것 같고요. 의학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그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IT 분야, 네. 빅데이터, 뭐 건축학적인 아니면 이제 광학적인 다른 분야랑도 융합이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예, 사실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깊게 파는 전공 분야가 아니고서는 모든 파트 발전을 다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학회를 가면은, 네. 이제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로, 네.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네.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자들한테 어떻게 이제 실제 임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그 키워드별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농내장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또 실제 임상에서 크게 도움을 얻고 있는 그 발전에 대한 내용을 9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키워드를 카드로 정리해 왔는데요. 최원장님 한 장씩 보여주시면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병인론의 발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새로운 진단 장비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농내장 분석. 네 번째는 농내장 신약의 등장. 다섯 번째는 무보존제 농내장 약물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농내장 레이저 치료의 재발견. 일곱 번째는 최소 침습 농내장 수술. 여덟 번째는 빅데이터.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의학 정보 전달 경로의 변화입니다. 네. 이 주제들을 저희가 나누어서 한 주제당 한 3, 4분 정도로 짧게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농내장이 왜 생길까? 뭐 여러분들 모두 궁금하시잖아요. 이 안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압이 높은 고안압 농내장에서 눈 속의 압력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또 이로 인해서 시야 손상이 된다는 것이 예전부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동양인에서 많은 정상 안압 농내장 환자들 그 환자들에서는 이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안압이 꽤 낮은데도 발생하는 농내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특히 안혈류와 뭐 근시 정도나 이런 것과 이제 농내장 발생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알려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야간에 이제 저혈압이 있거나 고혈압제를 과다 복용해서 이제 의인성 저혈압이라고 오히려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농내장이 발생했다는 그런 기전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병원에서 낮 시간 동안 진료하는 그 중에 측정되는 안압 수치 이외에도 하루 중에도 안압이나 이런 안혈류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일중 변동이 큰 것도 농내장의 발생 위험 인자라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되었고요. 또 근시 환자에서 농내장 발생에 대한 것은 특히 우리나라에 근시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10대에 근시가 발생, 진행하면서 눈의 길이가 이제 좀 길어지게 되고 또 시신경 주위에 뒤틀림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경우에 이제 같은 압력이라도 시신경 손상에 취약할 수 있다. 뭐 쉽게 농내장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점이 밝혀져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안혈류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이제 혈류 이러면 사실 눈 쪽에 혈류를 직접 보기가 어려우니까 좀 추상적인 이론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7, 8년 전부터는 이 국내에서도 이 현재 농내장 진료에서 이용하고 있는 혈관 조영, 안구 광학 단층 촬영 등의 최신 장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영상을 봐가면서 관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질환의 발견이나 이런 발병 원인을 이제 연구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서울 아산병원 안과 1년차였던 것이 2001년인데 그때는 현재하고 농내장을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이 굉장히 달랐어요. 네. 주로 많이 사용되던 장비들이 시야검사계, 그다음에 뭐 시신경 망막 촬영 정도. 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OCT라고 하는 그 안구 광학 단층 촬영이 제가 2년차였던 2002년도에 막 나와서 이제 막 사용이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농내장 진단에서 우리가 OCT가 없는 거를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OCT는 지금은 우리 농내장 진단 영역에서는 완전히 뭐 필수 불가결한 뭐 필수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신경과 주변 손상을 조기에 망가지는 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질환이 어떻게 나빠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전에 OCT는 말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 OCT는 속도도 되게 느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은 OCT가 시신경을 쫙 이렇게 볼륨으로 그 네. 부피를 스캔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 비해서 네. 그때는 사실은 면 스캔도 아니고 그냥 한 줄로 스캔하고 네. 한 줄로 스캔하고 네.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해서 뭐 3D 스캔도 가능하고 꼭 시신경 주위의 그 섬유층뿐만이 아니라
황반부 분석까지 가능해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기 진단이 일어나는 세포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기 진단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OCT를 통해서 우리 굉장히 미세한 모세혈관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녹내장 환자분들에서 모세혈관 손상이 일어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추가적인 그 진행을 가속화시킨다 이런 것들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예전에 썼던 것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일저자로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뭐 꽤 유명한 학술지에 쓴 것 한 편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17년에 채택되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76회나 이제 인용을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저희가 발견했던 그런 이론들이 완전히 표준이 되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새로운 진단 장비의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눈의 앞부분 우리가 이제 방수가 조절되는 통로인 우각이라든지 수정체 부분을 분석하는 데도 이제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폐쇄각 녹내장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네. 혹은 이제 뭐 녹내장 수술할 때 계획을 세우거나 네. 혹은 뭐 젠 수술이나 이제 섬유질 절제술 같은 것들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이제 여과포 모양의 변화 같은 거를 관찰하는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좀 부수적인 장비들로는 뭐 HRT라고 하는 시신경 유도 분석 장치 혹은 뭐 뇌신경 유발 검사 뭐 자동화된 대비감도 검사기, 뭐 황반 색소밀도 검사기, 혹은 뭐 안구내 염증까지도 전부 다 이 디지털화되어서 수치로 뭐 계량화된 결과들이 나오면서 녹내장의 진단을 분석하는데 보조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녹내장 분석,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0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그때 제가 전공의였던 시절에, 그리고 또 뭐 심지어 20년이 아니라 10년, 10여 년 전에 제가 한 안과 전문병원에서 녹내장 과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에는 녹내장 진행에 대한 판단이 의사마다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계들이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녹내장 진행한 거야 그러면서 약을 쓰고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는 뭐 괜찮아 그러면서 내버려 두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분석해 주는 소프트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칼자이스사의 포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분석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녹내장 환자의 시야 검사상의 손상과 그다음에 또 OCT상에서 그 신경 구조의 손상까지도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서로 간의 상관관계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또 이게 또 미래 예측 그래프까지 나타나서 이 환자가 몇 살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빠질 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측해보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치료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또 어떤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의 시야의 어떤 부분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나빠질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사진에 나온 이 환자분은 장차 녹내장이 나빠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시야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는 당신은 녹내장 치료를 잘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나빠진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국소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환자분들의 예후를 좀 더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냐면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녹내장은 실명하는 병 이렇게 알고서 그런 거를 이제 개인 병원들이나 이제 녹내장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클리닉에서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디지털 분석을 통해서 이 경우는 나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나빠질 것이고 혹은 당신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진짜로 실명할 수 있다던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예후를 예측해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안과의사가 되기 전에 20년 전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현재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랬었죠. 대부분 하루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사용하는 약제들이었고 문헌들 보면은 안압화강이 현대처럼 잘 되는 약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 녹내장 약물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이 잘라탄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의 등장인 것 같습니다. 하루 한 번 저만 한 것만으로 강력한 안압 화강 효과가 나오는 편이어서 이 출시되자마자 이 전 세계 녹내장 약물 치료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약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제들의 약간 안압 화강 효과를 더 이제 보충하고자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부분을 개선하고자 다른 약들도 많이 출시가 됐고요. 같은 계열의 다른 약들이 많이 나왔죠. 프로스타글란딘 계열, 유사체 계열 중에서 트라바탄이나 타플로탄, 루미간 같은 약들이 한동안 이제 같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약제들은 기존 잘라탄보다는 안압 화강 효과를 좀 더 강화한 약도 있고 또 아니면 안혈류 개선 쪽으로 이제 강점이 있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계열의 약제 중에서 이제 등장한 두 가지 약물이 조금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출시된 지 1년 됐다고 하는 에이베리스 약제가 에이베리스.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맞아요. 1년 됐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약제는 다른 프로스타글란딘 약제들의 단점인 눈꺼풀 주변의 변화, 다크서클이나 속눈썹 길어짐 이런 부작용을 좀 줄인 약인 게 특징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스트레스 없이 쓸 수 있는 신약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출시된 바슈롬의 비줄타라는 한 약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약은 기존의 프로스타글란딘 제제가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던 포도막 공막 유출로 이외에 이 섬유질 자체의 방수 투과성을 강화시켜서 안압을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섬유질 추가적인 작용한다. 기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외에 언급할 만한 부분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약이지만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졌던 알파간이 이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 이제 안압 화강 효과 이외에도 신경 보호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런 신경 보호 효과를 통해서 시야 손상을 보다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져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제를 섞어서 추가적으로 안압 화강 효과를 노리는 병합 약제에 이제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병합 약제의 사용 자체도 굉장히 눈에 띄는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약제로 효과적으로 안압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원래 무보존제 약물 안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공 누액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전공이었던 시절 한 20년 전 혹은 뭐 15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인공 누액조차도 병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약인데 넣으면 넣을수록 더 불편해서 계속 계속 넣는데 그럴수록 더 불편해진다. 이것들을 이제 사실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 이제 이유를 알게 됐죠. 병에 들어있는 약들에는 이제 그 보존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뭐 벤잘코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벤잘코늄이라는 것은 사실 이 성분 자체가 그 안구 표면에 자극성이 있어요. 충혈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건조증을 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대부분의 인공 누액들은 이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보존제가 없는 유형의 일회용 포장용기 용기에 들어있는 걸로 많이 바뀌었었죠. 그 녹내장 약제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녹내장 약제들인 뭐 상품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뭐 잘라탄이나 뭐 코솝이나 알파간 그런 것들 이미 무보존제 제형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새로 등장하는 신약들도 대부분 이제 뭐 지금 당장은 무보존제 유형이 제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같이 이제 향후에는 무보존제 제형으로 나오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보존제 약물들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녹내장 약제들은 뭐 잠깐 넣고 많은 약들이 아니고 평생 넣어야 되는 약들이고 특히 약을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 약이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대개 하루에 넣는 약의 숫자가 다섯 번 정도 넣거든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보존제가 들어가면은 안구 표면의 건조증이나 자극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져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내가 녹내장 때문에 이런 불편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약에 들어있는 보존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또 건조증에 대한 치료를 하느라고 약물을 막 또 추가로 쓰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보고 의외로 저희가 무보존제 약제로 교체를 하고 나면은 증상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레이저 치료 분야에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도 많이 사용되어 왔던 SLT 치료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한 이런 재발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SLT 레이저 치료는 눈 안에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 부분에 인디아그 레이저를 조사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치료인데요. 기존의 약물 치료가 잘 안 될 때 추가적인 이제 시술 정도로 인식이 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제 2016년에 이 란셋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의학 저널에 중요한 논문 한 편이 실렸습니다. 처음 이제 녹내장을 딱 진단받은 환자에서 약물 치료를 한 군과 약물 치료 대신에 약물 치료 안 하고 그냥 SLT를 한 군, 제일 첫 치료로 시작한 군을 이제 결과를 비교 분석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안압 하강이 잘 되는지, 그다음에 녹내장 약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향후 치료에서 약제 사용 숫자나 이제 비용 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 SLT가 약물 치료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모든 녹내장 환자에서 적용하기는 조금 이제 저희 우리나라는 이 정상 안압 그 녹내장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네. 유럽의 환자들은 많으니까. 사실은 네. 이 원발 개방강 녹내장 환자라고 하면은 고안압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워낙 낮으니까 추가로 더 낮출 수 있는 비율이 좀 약제나 이런 부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우리나라 현실 여건에서 100% 적용하기는 일부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이 SLT 레이저 치료가 녹내장 조기 치료의 중요한 옵션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레이저 치료는 기존에도 이제 사용했던 레이저지만 이 다이오드 레이저 모양체 광원 구술이라고 하는 CPC 레이저의 이제 그 수술 방법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치료가 이제 이 레이저를 통해서 눈 안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안압은 떨어지지만 눈에 심한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제 드물지 않게 이제 이런 안압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안구가 위축된다든지 하는 저안압의 부작용을 겪게 해서 이제 사실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새로 등장한 마이크로 펄스 모드 수술 방법은 이런 저안압 발생이나 염증 발생의 부작용을 많이 줄여서 아주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난치성 녹내장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술 옵션으로도 이제 굉장히 새로 등장을 했고, 또 난치성 녹내장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부작용이 줄었기 때문에 일반 녹내장 환자한테도 좀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으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옵션이 많아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20년 전에 제가 전공의 시절이었을 때 녹내장 수술은 주로 섬유주 절제술 그리고 방수유출 장치 삽입술 두 가지가 주종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보통 저희가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한 이제 모양체 광원고술 그런 것도 국내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그 수술 후 심한 염증 반응이나 안구 위축 우려 등으로 그 일부 병원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맞아요. 결과도 좋지가 네. 않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수술이 나온 이유가 기존의 녹내장 수술,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안압을 잘 떨어뜨린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네. 수술하고 나서 안압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혹은 네. 뭐 안구에 출혈이 생겨서 시력이 네. 잘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각막 내피 세포를 상하게 만들어서 각막 혼탁이 온다거나 네. 그런 심각한 안압병증의 빈도가 매우 높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좀 저희가 좀 걱정은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네. 높았던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녹내장 수술을 할 때가 되면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뭐 정말 이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의사 선생님도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이 수술을 뭐 하는 거를 꼭 원하진 않지만 뭐 이런 굉장히 이제 갈등 상황들이 있고 그랬었단 말이죠.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어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은 굉장히 작은 이제 마이크로 스텐트 같은 거를 사용해서 눈 속의 압력을 조절하는 그 방수의 유출 경로를 새로 만들어 주는 방법인데 국내에는 현재는 이제 그 아이스텐트하고 젠스텐트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제형의 스텐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그 아이스텐트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녹내장 환자가
그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이제 향후에 안압이 조금 더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네. 혹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의 개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병합 수술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젠 스텐트 수술은 섬유주 절제술처럼 그렇게 여과포를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섬유주 절제술처럼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부작용의 빈도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약물이나 레이저 치료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녹내장 환자들한테 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이 되었습니다.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스텐트가 아무래도 좀 작고 굉장히 뭐랄까 직경이 좀 작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2차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의 도입으로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편안한 수술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고 저희가 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경우에 좀 더 좋은 옵션으로 뭐 지금 여러 가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들은 훨씬 더 많은 표본수로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임상 연구들에서는 뭐 이렇게 내 환자 몇 명, 몇십 명, 네, 그렇죠. 우리 병원 몇 명, 몇백 명 정도의 이제 작은 환자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었으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신뢰하기에는 아, 그 병원이 다르고 그 환자, 네, 그 의사가 다르고 이렇게 좀 다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최소 몇만 명, 뭐 이렇게 큰 환자 군수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연구에서는 그 무게감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전산화되어 있는 건강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 연구들이 굉장히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법한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뭐 이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를 녹내장 질환의 유무나 이제 진행 여부 등과 연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들이 해외의 유수 학술지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녹내장과 운동 그리고 녹내장과 음주 편에서도 한국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대규모 집단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예전에는 뭐 이럴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하던 사실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현실적인 계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해볼게요. 십몇 년 전, 20년 전 그때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도제식 수업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를 보고 있으면은 옆에 달려 있는 그 사이드 현미경으로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교수님이 한마디씩 이렇게 툭툭 뱉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무슨 말이지 하고서 이렇게 기록해놨다가 저녁에 이렇게 밤에 집에 그 당직실로 와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아. 그 의미가 그 의미였구나 그렇게 찾아보던 시절이었죠. 또 중요한 해외학회들은 이제 또 그 가려고 하면은 휴가를 내야 되죠. 한 일주일 휴가를 내야 되고 비행기값, 뭐 호텔값 그리고 뭐 시차 때문에 이제 또 가서 피곤한 거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돈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갔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있던 학회들이 한 2, 3주에 한 번씩은 계속 열리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전부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아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컴퓨터, 랜선만 있으면은 뭐 비행기 값 필요 없고 호텔 값 필요 없고 뭐 그다음에 시차 적응 필요 없고 또 돌려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듣고 한번 이해가 안 되면 예전에는 이제 또 막 굉장히 혼자 머리 싸매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돌려보고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녹내장 수술을 처음 배울 때 미국 예일대학교랑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교랑 가서 몇 달 동안 이제 수술을 배우려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것은 뭐냐면 수술을 이제 스탬프 선생님이 하고 있으면
옆에 앉아서 의자 가지고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돌아가는 이제 비디오를 보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서 물어보고 그런 네. 수준이었었는데 요새는 뭐 안과 같은 경우는 그 수술 동영상이 유튜브 그리고 또 네. 이제 저희가 안과 수술 전문 동영상 사이트 전문의들만 들어오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거기에 친절한 해설하고 같이 올라오고 각기 모든 종류의 수술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그 굉장히 수준 높은 정보들을 값싸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열렸습니다. 네. 우리 의사들과 환자들 간의 소통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옛날 10년, 20년 전에는 환자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뭐 몇 달에 한번 찾아와서 진료실에서 네, 뭐 한 1, 2분 정도 마주치고 뭐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맞아요. 나와서 또 혼자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대부분이었었는데 네. 그리고 병원에 뭐 특히 큰 병원일수록 그런 것들이 네. 좀 심한데 병원에 내가 증상이 어때서 뭐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개별적인 상담 같은 거를 제공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새는 이제 그 환자들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통의 혁신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직접 그렇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뭐 환우회라든지 혹은 이런 데서 뭐 사실이 아닌 정보들 혹은 좀 과장된 네. 건강 정보들 같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여러 병원들에서 뭐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학 정보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의사들이 직접 대중들한테 제공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녹내장 TV 역시 이런 노력의 하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녹내장 TV는 그 시대에 처지지 않는 최신 의학 지견, 녹내장에 관한 의학 지견을 가능한 객관적 시각으로 녹내장 환자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만간에는 저희가 그 의학 전문 채널과 함께 좀 연계 방송으로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더 많은 환자분들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계 녹내장 주간 특집으로 함께 진행한 녹내장 치료의 혁신적 발전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 녹내장팀은 이 녹내장과 관련된 이런 발전들이 현실 속의 진료 여건에서 전 세계 어느 병원보다 빠르게 적용되고 또 이로 인해서 녹내장 환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죠. 오늘 저희가 그 의학적인 최신 치료 지견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 저희 나라에 경험이 많은 녹내장 전문의들이 적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절한 치료 옵션들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면은 전 세계 어느 국가의 녹내장 전문의들보다도 우수하게 녹내장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 녹내장 TV를 맡고 있는 김미진 원장님, 네. 김재환 역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